안녕하세요.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이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포를 첫 번째 플랫에 꽂으시고요. 원래 이 노래는 2플랫 키거든요. 2플랫 키인데 카포를 첫 번째 플랫에 꽂고 이제 D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D키인데 시작하는 코드는 E마이너 코드예요. 네. 그러니까 타닉으로 시작하지 않는 노래 중에 하나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자, 전주부터 해볼게요. 천천히. 이렇게 하면은 전주가 끝났네요.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하나만 잡으시고 한꺼번에 튕기시는 거죠. 저는 약간 시간차를 좀 뒀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. 엄지로 6번 줄, 검지로 3줄 잡으면서. 검지. 이렇게 연주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가죠. 그대 먼 곳만. 자, F샵 코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 코드에서 한칸 일로 올라온 거죠. 그냥 이렇게 이렇게. 자, F샵 혹은 F 코드를 잡을 줄 알면 이제 못 잡는 코드가 없을 만큼 사실 이게 훈련이 많이 되신 거예요. F 코드가 사실 제일 어려운 코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네. 자, F샵 소리가 깨끗하게 난다면 네, 아주 훌륭한 겁니다. 자, 이때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이 뮤트가 돼야 되겠죠. 6번 줄은 코드 톤이 아니니까. 네, 사실은 D 코드도 마찬가지로 6번 줄은 코드 톤이 아니기 때문에 뮤트 해주셔야 돼요. 뮤트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내요. 자, B마이너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하이 코드로 잡으셔도 되고요. 여기서 저는 하이 코드를 그려놨는데 왜 하이 코드를 그렸냐면 멜로디가 약간 그 코드 톤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약간 코드라도 안정적인 느낌을 좀 주려고 베이스 음이 들어가는 하이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. 요 코드는 코드 톤이 이제 맞긴 맞는데 베이스가 C가 안 되거든요. 요렇게 해야 C가 딱 되거든요. 요 느낌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. 요 느낌보다. 그래서 저는 하이 코드에다 넣습니다. 자, 주법은 딴다 딴다. 네, 요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. 한마디에 네 번이죠. 딴, 다, 둘, 셋, 넷. 이렇게 네번 연주하는데,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씩 연주하시면 되겠네요. 그대, 먼 곳만 이렇게 애드립이 나옵니다. 자,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. 슬라이딩.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? 있을 텐데 이렇게 연결됩니다. 좋았죠.
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. 자, 어떻게 한 거냐면 지쳐가나봐 으딴. 네, X가 으 되는 거예요. 다시 딴다 으딴 쿵 한 걸음 뒤에 이렇게 연결됩니다. 다시요. 딴다 으딴 쿵 한 걸음 뒤에 항상. 자, 여기서 주법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딴다 단다다 딴다 단다다 이렇게 바뀌었어요. 자, 요 패턴이 한마디에 두 번 들어갑니다.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씩 나오니까 한 번씩 해주면 되겠네요. 딴다단다다단다단다단다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죠. 후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. 전주하고 도입 부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